유럽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 운임이 상승세를 탔습니다. 취항선사들이 운임 인상에 성공하면서 운임 수준을 끌어올렸습니다. 상하이 항운 거래소가 5월 8일 발표한 상하이발 북유럽 항로 운임은 일주일 전에 비해 500달러 인상된 86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00달러대까지 내려갔던 이 항로 운임은 선사들의 적극적인 인상 노력을 배경으로 바닥 탈출에 극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유럽항로는 물동량이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초대형선, 컨테이너선이 잇따라 투입되면서 심각한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수기를 앞두고 대대적인 초대형선 공습을 극복하고 상승세를 탈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